With respect to라는 단어는 통째로 원무엇에 대해서라고, 리가들리스는 LESS가 붙었기 때문에 부정의 의미이기 때문에 뭐뭐를 간주하지 않고 뭐뭐에 상관없이 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좀 바꿔볼게요. 그러면 철학에 관해서라면 이라고 시작을 하고 한마 다음에 뭐에 상관없이 our particular personal living condition, 우리의 특별한 개인적인 생활 조건에 상관없이 이렇게 쳐서, 우리는 모두 뭐를 공유하고 있냐면 some knowledge, 어떤 지식을 공유하고 있는데 그 지식은 우리한테 모두 공통적인 지식입니다. This knowledge, 이 공통적인 지식은 include 뭘 포함하고 있냐면, 자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죠. Basic principle of reasoning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Basic은 기본적인, principle은 원칙, reasoning은 계속 나오니까 한번 쓰면 좋겠네요. 뭐 추리나 추론, 어떤 것을 이성적으로 뭐해서 관찰해서 논리적으로 추론해 나가는 과정을 리즈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추론의 원칙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A하고 B하고 C를 이끌어낼 때 이 A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가장 기본적인 추론의 원칙이겠죠. 즉 뭐라고 뭐 해야 되지? 뭐 곱셈 공식 같은 걸 이끌어내려면 여러분들이 플러스 곱하 뭐 플러스나 곱하기나 뭐 이런 기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더하기가 어떤 기호고 곱하기가 어떤 기호인지 알아야 나중에 어떤 것을 유출을 해서 곱셈 공식이나 유추할 수 있다고 치면 가장 기본적인 수학 공식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플러스나 곱하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데이 또 나오죠. 앞에 있는 것들은 너무나 베이직 뭐에서 기초적이어서 데이 아까 그 이 뭐 추론의 기본적인 원칙들은 프리란 말은 미리란 뜻이고 서포스란 말은 상상하다란 뜻이니까 미리 상상이 되어서 전제처럼 돼 있을 겁니다 라고 아마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By 누구에 의해서? All of our listening process, 우리의 모든 추리 과정에서. Because, 왜냐하면 the basic principle, 아까 그 말했던 그 기본적인 원칙은 so fundamental, fundamental이란 말도 basic이란 뜻입니다. 해석하면서 되게 웃겼는데 basic이란 말이 엄청 나옵니다. 자, 너무나 기초적이어서 컴마 they, 그 원칙들은 self-evident, 자기가 스스로 말할 수 있을 만큼 자명하고, 맞죠? 플러스나 곱하기는 누구나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they do not depend on, 뭐에 의존하지 않냐면 어떠한 다른 기초적인 원칙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플러스나 곱하기는 너무나 자명하고 너무나 알고 있는 기호이기 때문에 또 다른 원칙을 가지고 증명해 낼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and 그리고 they, they는 전부 다 기본 원칙입니다. 기본 원칙은 뭐 할 필요도 없다. demonstrate는 입증, 증명, 뭘로 실험이나 그런 걸로 보여줄 필요도 없는 겁니다. 자, 여기가 한 문장이에요. 아이고. 자, 주어는 맨 앞에 있는 게 좋으니까 이게 좋으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동사가 진짜 동사라고 했으니 이게 동사가 됩니다. 그럼 괄호 또 열어서 주어 이렇게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 맞습니까? 도대체 B가 뭡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앞에 demand라는 단어 때문에 시도가 빠진 동사 원형이 온 겁니다. 뭘 요구합니까? Everything we accept, 우리가 받아들이는 모든 것이 as, 뭘로 받아들이는 모든 것이 true,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모든 것이 should be라고 해석을 하면 좋겠죠. 뭐 해야 된다? demonstrate, 아까도 말했다시피 증명을 해야 된다라고 뭐 하는 것이? 요구하는 것이 by means of, 어떤 수단을 가지고 some, 어떠한 reasoning process, 뭐를 가지고 추론 과정을 가지고 증명을 해놔야 된다는 것이 바로 unreasonable, 뭐하다? 비합리적인 행동입니다. 뭔 말이야?
우리가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모든 플러스나 곱하기나 나누기나 이런 기호를 뭐해라라고 demonstrate. 오, 왜 플러스가 더하기야? 왜 곱하기가 왜 두 개를 이렇게 곱해야 돼? 라고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뭐하는 것이다? unreasonable.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왜 이걸로 출발하는 건데 수학이.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은 의미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마지막에 또 이제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however 뭐라고? 하지만 is fact 어떤 게 사실이다? 우리는 정말로 뭐 할 수 있고 reason 추론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사실입니까? that 우리는 정말로 성공적으로 추론을 잘 해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가장 기본적인 더하기나 곱하기 같은 것을 증명해 내라고 하면 at least 최소한 어떠한 경우에는 우리가 성공적으로 플러스나 곱하기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증명해 낼 수도 있다라는 문장이 마지막 문장입니다. 알겠어요? 네. 3번. 만약에 플러스나 곱하기 같은 아주 기본적인 기호가 맞다고 증명을 하라고 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행동이니 다시 말해서 그것이 의미하는 반응보다 A를 밝혀라고 하면 B하고 C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추론 자체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또 말하지만 안 나와. 네, 진짜 바보 같은 글이에요. 글지 않아? 네, 그렇지 않습니까? 나 읽으면서 되게 웃겼는데. 그래서 뭐 가장 기본적인 추론의 원리는 증명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이죠. 또는 그것을 증명하라고 강요한 것은 그 이후에 나오는 곱셈공식 같은 것도 아예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 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however 다음에 또 헛소리를 하니까 내가 지금 속 터진다 이거지. 만약에 이게 나오면 그 괄호 안에 있는 이 문장이 나와요. 이게 이제 그거잖아. 네, 이런 건 한번 외워서 쓸 수도 있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 뭘 요구해? 모든 것, 어떤 모든 것?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뭐라고?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모든 것이 뭐 해라고? 증명해내라고. 어떤 수단을 써서 어떠한 추리나 논리 과정을 써서 이런 것들을 증명해 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끊어서 비합리적인 행동이다 라는 겁니다. 더하기가 왜 더하기니 곱하기가 왜 곱하기니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행동이란 얘기죠. 의미 없는 글입니다. 개인적으로 원래 뭐 디맨드나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요 명제 뭐라고 해서 그 다음에 됐다음에 조동사 나올 때 이 동사를 예, 슈드가 빠진 동사 원형으로 쓰는 경우를 지금 다시 만나고 계시고 아, 이때 이렇게 비동사로 썼기 때문에 이 동사의 모양이 틀리다고 생각하거나 그럴 수 있을 텐데 맞단 얘기죠. 그 다음을 하면 19번이네. 19번은 어렵진 않은데 안 읽히는 글인 것도 같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네모에서 담겨있고 밑에는 그냥 예를 드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좀 쉬운데 하나씩 보면 past behavior 과거의 행동이 강한 predict 뭐를 할 수 있다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지금의 셀프 에피커시 저지먼트. 셀프 에피커시는 밑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어요?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야? 뭐 자신감 정도로 이해하면 제일 좋겠죠. 네, 자신감,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이런 겁니다. 그럼 결국 뭐가 돼? 과거를 잘 보면 지금의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다, 또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두 번째 문장, 소 다음에 바이가 나오고 바이 다음에 ing가 나오면 뭐뭐 함으로써의 뜻이고 컴마까지가 뭐뭐 함으로써거든요. 여기서 잘라가지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뭐 함으로써? 옵저빙, 뭐 함으로써? 관찰함으로써. 누구를 관찰하면 다른 사람을 관찰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관찰함으로써. 아까 했었지 않습니까? 실행하다. 뭐를 실행하는 걸 보는 겁니까? successful, 즉 굉장히 잘했던 것을 보므로써 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공부 잘했을 때 그 성적을 보는 겁니다. 뭐 중1 때, 초6 때 뭐 이런 거죠. 막 뭐 다 맞을 때. 그때를 보므로써 러너스, 학습자들은 pay greater attention to, 더 많은 집중도 할 수 있게 되고 또 provided도 뭐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냐면 information,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데 on 뭐에 대한 정보냐면요. How to best perform skills, 어떻게 하면 최고의 성적 기술을 얻어낼까. To 뭐하기 위해서? progress, 발전, 진보하기 위해서. 자, 두 번째 문장은 뭐예요? 그러면 학습자들이 과거에 굉장히 잘했던 것을 스스로 관찰하게 되면 미래에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밑에서 이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기 전에, 그죠? 밑줄을 치면 예를 드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B번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예를 들겠습니다. B번에서 먼저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although, 아까하고 비슷하죠? 데이는 바로 옆에 있는 스포츠 스터디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스터디, 즉 스포츠 연구에서 숫자가 좀 부족할지언정 컴마 스포츠 연구는 어떤 연구냐면 조사했어요. 뭘 조사했어? 이펙트, 결과. 어떤 결과? 셀프 모델링. 셀프 모델링이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보는 겁니다. 됐죠? 남의 비디오를 보는 게 아니고 자기 성적을 본다 이 말이야. 온 뭐에 대해서? 사이코, 즉 소셜은 사회적인 변수를 관찰하게 됩니다. 셀프 에피커시, 아까 말했던 자신감이나 퍼포먼스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됐습니까? 그럼 어떤, 아까 스포츠 연구였죠? 관찰했다. 아, 검사했다. 뭘 검사해? 결과. 뭘, 어떤 결과? 자기의 어떤 변수를 관찰한 결과. 변수는 이런 것, 이런 것. 됐니? 프로듀스는 아니 인이 일드는 뜻이 두 가지인데 우선 이렇게 적어서 그래 자기 관찰했더니 뭐가 나왔어? 굉장히 좋은 성적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얘가 아니죠? 이게 얘죠? 그럼 첫 번째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이렇게 되죠. 라이크와이스가 되려면 B번도 같은 비슷한 이그젬플 얘기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B하고 C로 갈 수 없습니다. 해석을 다시 해볼게요. A번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할웨이가 펀드 발견했는데 임프로먼트, 향상, 퍼포먼스, 성적, 컨피던스, 자신감이 올라갔어요. 누가 자신감 올라갔다고? 한칸 밑에 있는 프로페셔널 하키 플레이어스죠. 근데 걔네들이 어디서 돌아가냐면 첫 번째 인저리 어디에서? 부상으로 돌아왔거나 또는 애프터 익스피리언스 슬럼프, 슬럼프에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when, 뭐 했을 때 성적이 돌아왔냐면 뭐 했을 때? 자기 게임을 봤죠. 자기가 잘한 게임만 하이라이트로 편집한 것만 봤습니다. 자기가 제일 잘할 때를 봤어요. 그러니까 아, 나 그때 저렇게 했었구나. 그걸 보고 자신감이 얻어서 성적이 향상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이제 앞에 있는 히, 즉 위에 있는 그 과학자가 편집을 해줘가지고 뮤직비디오처럼 만들어졌어요. 너무 신나가지고 나중에 슬럼프를 극복하고 부상을 극복했다는 얘기죠. 10원. 똑같네. 됐죠? 마찬가지로 싱글턴과 필츠가 또 어떤 결과를 조사했냐면, 셀프 모델링, 자기가 자기를 모델로 삼은 거지 남을 롤 모델 삼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까? 셀프 모델링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에 대해서? 아까는 프로페셔널이니까 직업, 프로, 여기는 이제 아마추어다, 그죠? 칼리지. 칼리지 하키 플레이어의 퍼포먼스를 알아내고, found that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that 플레이어스 어떤 선수들? that exposed to self modeling. 또 나왔죠? 자기가 자기 경기를 연기에 노출된 사람들은 뭐를 경험했냐면, greater shooting accuracy, 즉 슈팅도 좋아지고 self efficacy, 자신감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뭐 끝이네요. 정리할 수 있겠어? 셀프 모델링 효과가 다 가장 좋겠다, 그러지 않아? 셀프 모델링 효과, 그러죠. 과거에 자기 성적을 가장 좋은 것을 본 사람들이 나중에 미래에도 성적이 좋았다, 뭐 등등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의 성적이 과거의 잘했던 것이 미래나 현재에 영향을 끼친다 등등으로 네. 어떻게 구별한다? 이제 이걸 적어줘야겠죠? 자동차 타동사 할때 이렇게 외워서는 한도 끝도 없어. 안 된다고. 후가 붙을 때안 붙을 때 해야 돼요. 특히 일드가 명사 뜻으로 뭐 산출량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드에 투가 있냐 없냐를 보고 빨리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명사 바로 나오죠? 만들어낸다 이 말이야. 투가 나올 때는 양보 굴복이 됩니다. 40, 40 빼고, 아니, 그 마지막에 장문 도끼 빼고 뭐할거 있나요? 이것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안사리기도 했습니다. 과거 한두번 읽었던 게 처음에. 자, 먼저 보면 힘이야 successful,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new habit feels normal, 새로운 습관이 정상적으로 느껴질 때. 자, 새로운 습관은 자기를 성공하게 만든 습관입니다. 성공하고 나서 새로운 습관이 생긴 게 아니고, 지금 성공해 있고 새로운 습관이 아까쯤에 생겼었는데, 그게 정상처럼, 새 습관처럼 느끼지 않을 때, 이러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뭘 만들 때가 됐냐면 create anchor. 앵커는 뭐예요? 고정시키는 역할하는 것이 앵커입니다. 고정시킨다 이 말이야. 뭘 고정시켜야 돼? 뭘 고정시켜야 되죠? 새로운 습관을. 왜? 자기를 성공하게 만들어줬으니까. 앵커는 밸류업을 소중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해석 어떻게 한다고? 그 상황에서 됐어요? 이후 너는 threaten, 위협합니다. 뭐할 때? 이럴 때겠죠? 새 습관이 없어질 때쯤 되면 고정시키는, 즉 새로운 습관, 자기를 성공시켰던 새로운 습관을 고정시키는 그 앵커가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고, I once created a habit. 어떤 습관을 만들었냐면, 이 습관이죠? 뭐 모든 사람들한테 seeing beauty, 아름다운 점이 있다라는 새 습관을 만들어서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So 그래서 when I felt the habit was is mine. 이렇게 밑줄치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 것이 되었을 때 또는 정상처럼 느껴질 때, 사람한테 모든 아름다운 것이 있다라고 정상처럼 느껴질 때, 나는 bought myself, 뭘 샀냐면 지오드를 샀는데, 이 지오드가 뭐냐면 돌인데 어떤 돌이냐면 can be found 어디서 발견될 수 있습니까? around volcano, 화산 근처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지오드는 rough on the outside, 표면은 거친데, but 하지만 if you break them, them은 지오드죠. 두 개로 깨면 inside 돼요. 그 안에서 뭐가 있어? beautiful cave. 동굴이라고 하지 보다는 뭐 구멍이 있다는 얘기죠. 돌 안에 구멍이 있고, 그 돌 안에 구멍은 필드에 뭐로 가득 차 있다? shining crystal,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크리스털로 가득 차 있습니다. So I put the geode on my desk. 책상에 올리고 after a year or so. 이거를 이렇게 괄호쳐서 also가 이렇게 뒤에 나오면 뭐뭐쯤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1년쯤 쯤에 후에 I had a dispute. dispute는 논쟁이니까 누구랑 말썽을 했냐면 with person, 어떤 사람하고 말썽을 하고 and I was really angry, 화가 났어요. I came into my office, 사무실에 와서 threw my bag on the ground, 땅에다가 가방을 던지면서 what an idiot, 이 바보 같은 나쁜 놈이라고 그 사람을 욕했습니다. I said out loud, 나는 크게 말했고 and immediately, 곧 즉시 my eyes, 나의 눈은 draw란 말이 뭔지 잘 모르겠죠? 그냥 아닌 것 같고 자석처럼 to 어디로 당겨지냐면 지오드라는 돌에 당겨지고 I realized, 나는 깨닫기를 here, 나는 I had a person, 어떤 사람을 가지고 있었냐면 with 어떤 사람이죠? a very rough outside, 밖에는 되게 거칠지만 but 하지만 somewhere inside, 안에는 아주 아름다운 크리스탈 보석 같은 것이 있는 사람하고 같이 있었구나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새 습관은 어떤 못난 사람이라도 뷰티,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이 그 새 습관인데,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깨질 뻔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자기가 똑같이 겉은 토박하지만 안에는 이쁜 지오드라는 돌을 만났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새로운 습관을 잡아주는, 네, 새로운 습관. 이게 첫 번째 문장 자체가 그 말이에요. 새로운 습관이 아니고 이미 만들어졌는데 그 자기를 이렇게 잘 나가게 하는 그런 습관이에요. 그 습관은 바로 이미 있었던 뭐 사람한테 아름다운 면이 누구나 있다 뭐 이런 것인데요. 근데 이것이 깨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처음에는 잘 하다가, 그지? 처음에는 잘 보다가 이상한 놈 만나가지고 욕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흐트러지려고 그래. 새 습관이 없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잡아주는 게 뭐라고? 고정하는 앵커니까 그 앵커가 바로 지오드입니다.
딩칸에는 새 습관이 사라지려고 할 때라고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앵커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도 그렇고 그 마지막에 장문독해도 그렇고 비문학이 아니고 문학에서 지금 잡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답은 2번입니다. 됐어요? 네, 저도 한참을 봤습니다. 전 드로우란 단어를 하겠습니다. 드로우를 왜 해야 되지? 뜻이 많아서. 그리다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그리다란 과정은 어떤 과정이야? 붓을 종이 위에서 질질 끌고 다니는 것을 그리다라고 합니다. 맞아요? 한 번만 더. 결론도 질질 끌어낼 수 있는데 이거를 다른 장에서 막 어렵게 씁니다. 필요 없어. 다 이끌어내놔야. 뭐라고 밑에 적당히 쓰면 돼? 관심을 끌다? 되죠? 결혼을 이끌어내도 되죠? 도출하다라고 뭐하게 배워? 3번 칼을 칼집에서 질질 끌어서 밖으로 뺍니다. 그럼 뽑다라고 하면 되죠? 게임이 질질 끌어서 승부가 안 나요. 2시간, 3시간 계속하고 있어. 뭐야? 동점. 막 이런 것도 나와. 응? 네. 2번으로 전부 다 연결이 됩니다. 우리나라 말이 많은 거죠. 응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지. 뜻이 많은 게 아니고 쌤이 많은 거죠. 저렇게 되면 뜻은 하나밖에 없고. 또 뭐 있어요? 질문? 할 지문? 23번? 23번 하라고 나보고? 혼자 해. 아 23번 이거구나. 아 알았어요. 저는 아마 거의 과로가 이렇게 되는데요. 그 개인 문화하고 집단 문화가 있으면 집단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컨플릭트 충돌해서 훨씬 더 약간 좀 피해가지고 간다는 내용인데, 집단 문화하고 개인 문화를 비교하는 글이 전혀 아닌 것이, 개인 문화는 첫 번째 줄에서 나와서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집단 문화가 컨플릭트 충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관한 글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휴어리스는 반면이라는 뜻이고 어드레스는 또 이따가 해야 될 단어인데요. 이 어드레스라는 단어는 다루다라는 뜻입니다. 핸들이라고 쓸게요. 휴어리스는 뜻이 뭐고 반면이라는 뜻이니 뭘 반면에? 컨플릭트를 오픈, 즉 열어놓고 다이렉틀리, 직접적으로, 그리고 프릴리, 뭐하는 반면에? 자유롭게 다루는 반면에, 어디에서? 개인 문화에서 다루는 반면에, 됐습니까? 그렇게 다루는 것이 놈, 뭐가 돼요? 쉽지? 됐죠? 사회 규범이란 말 할 때 그 규범이 놈인데, 그런 걸 잘 지키는 사람 보고 노멀이라고. 그것이 규칙인 반면에 인 콜렉티브 컬처 어디에서는 집단 문화에서는 컨플릭트는 테러파인, 테러 알죠? 무서운 익스피리언스 경험을 줍니다. 해석 잘 해보십시오. 관련된 사람들에게. 자, 그다음 인디비주얼스 어떤 개인들? 콜렉티브 컬처 집단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뷰, 보기를, 컨플릭트를 어떻게 본다? 스레트, 위협으로 봅니다. 뭐에? 그룹 하모니, 즉 조직 생활에 좋아해. 신스는 뭐뭐 때문에가 되겠죠? 뭐 때문에? 데이는 뭡니까? 그렇게 되겠네. 예수가 있는 하나밖에 없죠. 그 집단 문화에 속한 개인들이 그룹의 파트 이론이기 때문에 this, 이것은 이렇게 되나요? 그죠? 만듭니다. 아닌데 this는 앞에 문장 같아요. 개인들이 사회의 그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만듭니다. 뭐를? 그죠? 컨플릭트, 뭐를? 갈등을 뭘로 만들어? 스레트, 위협으로 만듭니다. 뭐에? 투데이 온 하모니, 자기의 좋아해. 그리고 올스 스틸, 더 여전히 안 좋은 것은 if, 만약에 they, 뭐가? 그 사람들이 갈등의 원인일 때는 더 안 좋게 되겠죠. 그럴 때는 컴마 they feel responsible, 그 개인들은 feel responsible, 뭐에 책임이 있다고 느끼냐면 one of the most negative outcome, 즉 가장 부정적인 결과가 생기면 거기에 책임이 있다고 느끼게 될 겁니다. 어디에서? 집단 문화에서. 말은 좀 길지만 개인이 사회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책임을 느끼기 쉽고, 만약에 그 책임이 자기 거라고 느끼면 더 이제 안 좋은 결과가 생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게 되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좀 문장이 계속 깁니다. 스노트칸 이번 것들이. 에서리에서 결과적으로 콜렉티브 컬처, 즉 집단 문화는 바이 네이처 천성적으로, 본성적으로 컨플릭트 오보이던트, 어떻게 하면 되죠? 갈등을 피하는 구조입니다. 올도 어떤 것이 이 갈등을 피하는 것이 어드밴티지, 장점은 있겠죠. 뭐하는 장점이 있겠어요? 프로텍팅, 그룹 하모니, 조화를 이루는 것, 조화를 보호하는 것에 장점이 있을지언정 컴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it has its disadvantage, 뭐도 있겠다? 단점도 있겠습니다. 그 단점은 나도 써놨어. 니들도 써놔. 그냥 어떻게 해석해? 단점은 어렵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특히 아웃사이더들이 알게 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얘기죠. 외부 사람들이 뭐를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단점이라면 if they have group consensus or not, 그룹 전체가 동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밖에서 보고 있으면. 왜? 안에서 대충 타협을 하거든요. 이게 밖에서 보면 전부 다 화합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웬만하면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사람이 99명이 뭐 예스라고 말하면 한 명이 노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조금 화합을 해서 자기를 꺾는다는 얘기죠. 또는 밖에서 보면 그게 그룹으로 100% 찬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는 얘기가 바로 이 문장입니다. 그 다음, 자, 이 문장이 그대로 뒤에 이어지는데 most members of highly collective cultures, 아주 고도로 어떤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집단 문화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 사람들은 우드레드 어그리. 자, 여기가 이렇게 부동으로 표시하면 좋겠죠. 뭐 하는 게 낫다? agree to something, 동의를 하긴 합니다. 어떤 것에 동의를 하죠? they do not believe it, 나는 믿진 않는데, 나는 동의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한 70% 동의했으니까 내가 좀 그렇게 가야겠다 라고 하는 편으로 선택을 합니다. 된 뭐 하는 것보다는 위험을 무릅쓰고 뭘 만들어낸다? 충돌이나 대립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는 얘기죠.
아시아권이 아마 집단 문화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좋은 것이다 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나라나 아시아권 문화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개인적인 문화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문화, 이제 뭐 서양이나 유럽 같은 문화가 된다면 그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프리하게 첫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다이렉트하게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충돌이 생기면 생기는 것이 별로 쿨하게 넘어가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걸 많이 봤고, 그런 사람들은 개인적인 문화입니다. 개인하고 집단 문화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자주 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집단 문화예요. 보는 사람 또 보는 거야. 그럼 싸우면 좀 안 좋겠죠?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가는 거야. 일본하고 우리나라 법들이 다 그렇게 돼 있고, 미국은 이동을 자주 하기 때문에 어제 여기 살다가 그 다음날 여기 살다가 하는 것이니까 내일 안 볼 사람들이요. 끝을 봅니다. 네, 싸워도 돼요. 싸우는 것이 그렇게 또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뭐 그건 그런 것이고, 뭐 이제 그 내용은 되게 쉬운데 문양 구조가 되게 어렵게 되는 것이니까 이럴 때는 대의 같은 걸 잘 살펴보고 이시나 대의 같은 거를 풀어서 해석을 하면 할수록 아마 좀 편해질 거니 그렇게 해석을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드레스를 할 차례죠. 주소를 끝내고 동사 뜻으로 말하다. 아, 연설이란 뜻도 되겠구나. 여기서 2번 뜻은 반드시 앞에 문제라는 단어가 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적어볼게. 아, 문제를 다루다. 어드레스가 동사들이 오고 반드시 뒤에 목적어가 바로 따라 나와야 돼. 타동사라는 얘기죠. 쌤, 해결하다고 다루다가 어떻게 똑같습니까? 문제를 다루다가 끝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해결하려고. 뭘요? 아, 네. 뭐라고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컸죠? 그룹의 조화를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만약에 이 부분이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그 다음에 콤마로 잘라지는 부분이 뭐 만약에 자기가 문제가 되면 뭐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문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피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원인, 이제 뭐 이유는 두 가지가 되겠죠. 차라리 이제 두 가지 다 써도 되겠네. 이따가 뭐 첫 번째는 그 그룹의 하모니를 깨기 싫어서, 보호하기 싶어서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자기가 만약에 그 당사자라면 그 가장 안 좋은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책임이 있으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은 목적으로 아마 하는 것도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A가 되죠? 갈등의 원인이라면 그들이 부정적인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한글로 읽으면 되게 그 뭐지 아주 따분한 문장이 아닐 수가 없는데 영어 자체가 조금 구조가 복잡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올해 특히 저도 이제 테스트밖에 안 읽어봤지만 또 뭐 있습니까? 주문할 때 팍팍해. 저 이게 작년 재작년 항상 해보면 맨날 질문한 건 또 질문합니다. 22번 알겠어요? 21번? 알겠어요. 어? 알겠어요. 21, 22 나 별표 썼네. 22 둘 다 틀렸어요. 21, 22 나 둘 다 별표인데. 내일 하자고? 내일은 3월 해야 되는데. 뭐 21은 21 21, 22 조금 더 둘 다 좀 어렵던데. 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그래서 21은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고고학자들이 이제 그 상업적으로 어떤 회사에서 고용돼서 트레저 헌터 즉 보물을 찾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도굴꾼 툼 라버 이렇게 두 사람하고 일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경우인 트레저 헌터하고 일을 하는 경우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6개월 정도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럼 조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툼 라버 같은 경우는 도굴꾼이니까 당장 갖다 팔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같이 작업을 해봤자 자기가 연구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타임 팩터란 말이 제일 중요해서 그 시간의 요소 때문에 어떤 사람들과 일을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과 일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하고는 같이 작업을 해도 되고 학자들이 장사치하고 작업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다른 장사치하고는 이제 같이 작업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시간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그 그리고 이제 시간 되면 또 할 수 있겠는데 그 다음 글은 뚱뚱하다 뭐 말랐다라는 것이 몸무게가 뭐 몇 킬로 넘어갔다 접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80킬로 넘으면 무조건 뚱뚱한 사람이고 여자가 뭐 몇 킬로 넘으면 무조건 뭐 날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이제 체중하고 그거 뭐 근육량을 해갖고 뭐 BMI 지수입니까?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결정을 할 텐데 그 BMI 지수를 가지고 이제 어떤 표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뚱뚱하다고 비만을 구별해내는 기준을 드디어 만들었는데 웃긴 게 호주에서 BMI 지수로 측정을 했더니 뚱뚱한 사람이 자그만치 얼마나 나와버렸죠? 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웃긴 게 되냐면 이거죠? 이 위에서는 이제 되게 이제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만 해석을 잘하면 돼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돼지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래? 자봐. 대다수가 정상인가요? 맞잖아. 그렇잖아요. 통계 수치 70% 안에 들어오면 정상 아닌가? 그죠? 그럼 정상이 비정상이 된 거네. 맞죠? 뭐면 알겠어? 내가 통계치 70% 안에 들어오니까 정상인데 막상 이 사람들의 BMI 지수를 보아하니까 다 비정상 아니야. 그지? 이런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보면 더스 그러므로 어떤 아이디어? Population의 노멀티 즉 대다수죠? 맞습니까? 맞지? 그것은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컨디션 어떤 조건으로 to which는 이렇게 하고 이제 이건 있다고 하면 되니까 이렇게 적어볼게요. 어떤 조건이죠? 모든 사람들이 열망하거나 바라는 조건이잖아. 나는 정상이 됐으면 좋겠다. 나는 표준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모든 사람들의 뭐가 아닙니까? 희망사항이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throw 어떻게 던져졌다? 의문이나 질문으로 던져진 겁니다. 즉 비만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어떻게 경고를 주냐면 어떻게 경고를 줘서 어떤 사실로 경고를 줬다? 이 말이 그 말이야. 비정상이 되기 위해 정상이 돼야 돼요. 정상이 되기 위해서 비정상이 돼야 됩니다. 왜? 대다수가 정상인데 그게 다 비정상이니까. 그래서 이상한 아이러니한 상이 생겼다는 것이 마지막 문장입니다. 알겠어요? 헷갈립니까? 네. 마지막 문장으로 해석을 잘 하시면 돼요. 심지어는 병들었다는 말은 뭐죠? 비만이 병이잖아, 그죠? 네. 병들었다 또는 비정상이 되기 위해서 정상이 돼야 된다 라는 것이니까, 말 그대로 아까 수치가 되게 뚱뚱한 사람이면 수치적으로 굉장히 적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죠? 비정상이 정상이 돼야 되고 정상이 비정상이 된다, 이런 말로 마지막 문장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에서 노멀이 비만이 이제 정상이 된 거죠. 아니 가져오 진주. 그 다음에 아까 아침에 이 글은 타임 팩터를 위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6개월 정도가 되면 되게 좋지만, 그죠? 근데 이제 반면에 INA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상업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10년 정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연결고리는 이렇게 되고 연결물이 때문에 3밖에 답이 될 수 없지 않을까? 뭐 21번은 뭐 나중에 또 해야겠네요. 내일 테스트 3과 전체를 어쨌거나 해보겠습니다.